안녕하세요. 휘슬러 셰프 고성훈입니다. 뭔가 입맛을 확 살릴 별미를 찾고 계셨나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맛있는 차돌박이 국물 떡볶이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라차차차차 돌박이! 저는 오늘 쌀떡이 아닌 밀떡을 준비했고요. 오늘의 치트키인 네, 차돌박이.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짝꿍이죠. 어묵과 계란 준비했습니다. 야채는 정말 간단한데요. 이 대파만 있으셔도 되고요. 양배추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토핑으로 깻잎순 준비했어요. 대파를 반으로 갈라서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는 방법이 있고 탕파처럼 어서 썰어서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배추 손질할 건데요. 샐러드 만들듯이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어묵 모양으로 이렇게 넓적하게 썰어주셔도 돼요. 다음은 마늘인데요. 썰을 줄 알았죠? 근데 통으로 사용할게요. 다진 마늘을 넣으면 국물이 텁텁해지고 고추장 찌개 같은 맛이 날 수가 있어요. 떡볶이의 짝꿍이죠. 이 어묵을 썰 건데요. 저는 오늘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썰는 방법이 있고 길게 세모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물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떡볶이 만들 때 소스 비율이 궁금하시죠? 저만의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황설탕, 간장을 3분의 1컵씩 똑같이 맞춰주세요. 저만의 비법인데요. 춘장과 미연을 1티스푼씩 넣어줄게요. 춘장은 진한 맛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미연은 감칠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직도 MSG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수많은 매체를 통해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적당량 사용하시면 음식의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준비된 재료를 넣어볼게요. 간장, 그리고 설탕을 넣고 먼저 섞어줄게요. 고추장, 고춧가루, 춘장, 그리고 감칠맛 미원 섞어줄게요. 예열된 팬에 차돌부터 구워줄게요. 기름기가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같이 마늘을 넣어줄게요. 파도 같이 넣어줄게요. 구워낸 차돌은 꺼내줄게요. 파와 마늘은 갈색빛이 나도록 구워줄게요. 마지막 재료 양배추도 같이 넣어서 살짝 볶아줄게요. 이제 뚜껑을 덮고 한 소끔 끓여줄게요. 제가 오늘 밀떡을 사용한 이유는 끓이면 끓일수록 소스가 잘 배어서 맛있어지고 쫄깃쫄깃 말캉말캉 야들야들한 식감이 일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양념장이 잘 섞이도록 저어줄게요. 이제 어묵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줄게요. 마지막으로 토핑을 올려 완성할게요. 칼칼한 국물이 술안주로 딱이고 밥을 볶아 먹어도 그 맛이 기가 막힌 차돌 국물 떡볶이.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차차라 차차차차차차 돌박이. 시작해 볼까요? 차차라 차차차차. 소리 다르네요.